자, 계속해서 대화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습 숙제, 클래스 카드에 있는 3과 대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동문장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내용 설명부터 대화파트에서 써먹을 내용, 중요한 내용 설명되는 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3과의 주요 의사소통 기능에는 능력 여부 묻기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 너는 어떻게 롱보드를 타는지를 알고 있니?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 나는 알고 있어.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또는 뭐 즐기는 것 표현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미리 준비한 워드 자료로 수업할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거니까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뭐 여기 교재에 좀 틀린 것도 수정한 것도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 써놓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은 필기하면서 수업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 파트 능력 묻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능력 묻기는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1과 2과에서 배운 문법을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너는 롱보드 타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능력 묻는 거죠. 그래서 끊어읽기 여기 해보면 누가, 너는 무엇을, 롱보드를 어떻게 타는지 알고 있니?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뭐 거의 똑같은 표현, 비슷한 표현은 너는 롱보드 탈수 있니?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롱보드를 잘 타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표현으로는 일단 너는 롱보드 타는 방법을 알고 있니? 요거 이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자, 여기에서 1, 2과에서 배운 뭐가 보입니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보이고 있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이와 같이 뭐뭐 하는 방법, how to do 하면 뭐뭐 하는 방법, what to do 하면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이런 것들 문법 시간에 배웠는데 그 중에 다른 의문사 to do 중에서 how to do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방법, ride a longboard 하면 롱보드를 타다라는 표현이고 이게 동사의 덩어리죠. 롱보드 타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앞에다가 how to를 붙이면 이렇게 합쳐져서 롱보드를 어떻게 타는지 또는 롱보드 타는 방법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거하고 같은 표현으로서 너는 롱보드 탈수 있니? 같은 표현도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Can you ride a longboard?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Can you ride a longboard?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너는 롱보드 잘 타니? 이 표현은 중1 때 배웠던 거 복습이죠. 복습. 그래서 뭐뭐를 잘하니 뭐뭐를 잘한다라는 표현이 be good at이었으니까 are you good at이고요. 여기에 조심해야죠. 이 부분의 표현 이 a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롱보드 다가 오면 안 되겠고 롱보드 타는 것의 형태가 와야 되니까 riding a longboard. Are you good at riding a longboard? Be good at을 썼을 때는 여기에 이와 같이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뭐 타는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능력을 어차피 묻는 거니까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Can you ride? 이런 표현도 있겠죠. 아참 그리고 이 can이 can의 여러 가지 의미, 능력, 뭐그 다음 요청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허락 Can I go home now? 이 중에서 능력이니까 Can you ride a longboard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Are you
ride a longboard. 이 표현 완전 똑같겠죠. 같은 표현들 교재에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Can you ride a longboard? Are you able to ride a longboard? Are you good at riding a longboard? 전부 다 능력 묻는 표현이고요. 자, 각각에 대해서 그래라고 긍정적인 대답. 자,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에 대해서 뭐 그래라는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Yes, I do. 여기에 Do you know라고 물었으니까 Yes, I do겠고요. 그 다음에 Can you ride a longboard라고 물었을 때의 긍정적인 대답은 뭐가 되겠다? Yes, I can ride a longboard니까 Yes, I can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re you able to ride a longboard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은 여기는 비동사가 사용됐으니까 Yes, I am able to ride a longboard니까 Yes, I am 해야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Are you good at riding a longboard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Yes, I am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Yes, I do. Can you ride a longboard? Yes, I can. Are you able to ride a longboard? Yes, I am. Are you good at riding a longboard? Yes, I am.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들 쭉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으로 정리해보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볼 때 Do you know how to 동사 원형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의문사 플러스 to do라고 배웠던 걸 써먹는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Can you ride a longboard? Are you able to longboard? Are you able to ride a longboard? 여기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면 되니까 너는 뭐 롱보드 탈수 있니? Can you ride a longboard? 라든지 또는 Are you able to ride a longboard? 똑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Are you good at riding a longboard? 라든지 이런 식으로 be good at 뒤에는 롱보드 타는 것 이런 뜻의 to 부정사나 또는 동명사 써야 되는데 to 부정사는 지금 쓸 수가 없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to 부정사는 불가능하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응용해 보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갈게요. 지금 녹음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